입니다. 화장품들 많이 쓰시지요?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머리 감는 샴푸와 바디 샴푸, 액상 비누 등도 모두 화장품의 일종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화장품의 종류와 화장품 구입할 때 주의할 점등 알아두면 유익한 화장품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약처 강주의 연구관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 중에 화장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식약처가 정하고 있는 화장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이란 사실 이제 의약품이랑은 다르게 인체를 깨끗하게 하고 또 아름답게 해주고 또 피부나 모발을 건강하게 해주는 게 이제 화장품의 정의로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경우에는 12가지 유형 굉장히 좀 많은데요. 목욕용 제품, 또눈 화장품,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 뭐 이렇게 얼굴에 브러셔나 아니면 손발톱용 뭐 이렇게 한 12가지의 제품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화장품을 쓰나 식약처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달 동안 한 여성은 27개, 남성은 한 13개 정도의 종류의 화장품을 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액상 비누로 얼굴 씻고 또 스킨 로션 바르고 또 출근 전에 잠깐 자외선 차단제 바르셨다면 벌써 아침에 한 1시간 사이 한 4가지의 화장품을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화장품은 우리 생활에서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 제품이라면 안전이 정말 확보가 돼야 할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장품들 정말 안전한 건가요? 식약처에서는 이렇게 화장품이 정말 안전한 화장품이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화장품에 절대 쓰면 안 되는 원료, 그리고 특정 농도 이상으로 쓰면 안 되는 원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제약 회사들이 반드시 그러니까 화장품 업체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보시면 전성분 표시제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전체 성분을 다 표시를 해서 혹시 안 되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아닌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되면서 그 화장품에 사용되는 보존제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화장품에 들어가는 보존제 써도 괜찮은 겁니까? 파라벤유나 뭐 페녹시에탄올 같은 보존제가 여성 호르몬과 유사해서 이제 안전하지 않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보존제들은 식약처에서 안전한 범위 내에서만 쓸수 있도록 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고요. 또 이런 보존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소비자분들께서 살때알수 있도록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성분 표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멸균해서 화장품 만들어서 무방부제 화장품으로 이렇게 팔리는 것들도 있는데 이런 제품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오픈하고 이렇게 열고 나면 미생물에 오염될 수가 있어서 또 주의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존제가 들어가 있으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식약처가 안전한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화학 물질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면서 그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이 때문인지 요즘 유기농 화장품이라는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광고들 다 믿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기농 화장품이 어떤 게 도대체 유기농 화장품이야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구성 원료 중에서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이 되면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하실 게 유기농 원료는 또 뭔데? 이렇게 생각되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이렇게 법률 이름이 어려운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유기농 수산물이라고 정의하는 원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유기농 식품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이제 원료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제품은 10%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또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에는 합성 원료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들이 뭐 식물 원료,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 미네랄 원료 등만을 쓸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천연 원료에서 도저히 대체하기 어려운 특정한 합성 원료만이 아주 소량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 올바른 사용법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쓰시다 보면, SPF라고 이렇게 자외선 차단해준 정도가 높은 거는 하루 종일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보통 자외선 차단제는 땀이나 물에 씻겨 나가기 때문에 두세 시간에 한 번은 꼭 새로 발라주셔야 되고요. 또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얼굴에 이렇게 쭉 뿌리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에도 닿을 수 있고 코에도 흡입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손에 덜어서 얼굴에 바르셔야 되고요.
또 아주 어린 아이들의 영유아의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제보다는 긴 소매 옷이나 모자로 일단 가려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게 좋고, 쓰시다가 이상했으면 낫겠지 하지 마시고 계속 자극감이 있고 그다음에 빨긋빨긋하게 올라오시면 병원 가서 정확하게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식약처 강주혜 연구관과 함께 그 화장품 안전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